그날 밤 객가에 물이 빠지자 주섬주섬 장비를 챙겨든다. 해루질을 하기 위해서다. 오늘도 많이 자.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있지. 아이 남편을 못 믿어. 믿겠습니다. 믿어봐 한번. 소라 잡아야 되는데. 물이 빠진 바닷가를 거닐며 맨손으로 해산물을 잡는 해루질은 귀여 초기 아내가 가장 재미있어 했던 일이다. 그래서 영석 씨는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종종 해루질을 하러 나선다. 그런데 갯벌에 뭔가 있는 모양이다. 뭐 낑낑이 했었나? 영왕님 감사합니다. 우와! 오, 여기 낙지. 여기. 아이고. 야. 수단 많네. 민박 손님이 적어진 이때 해루질은 쏠쏠한 부수입이 된다. 또 낙지는 낙지대로 얘는 한 마리에 5,000원. 얘도 수입이 돼요. 어머! 너 악어가 너 못 나가서 어머! 물 깊은 데를 못 들어가고 여기가 있었네. 아이고 미안타. 악어도 다 잡네. 아 낙지 잡으라서 악어도 잡았네요. 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거. 나 혼자 한번 하냐지. 당신 다 잡아버려. 남편의 경쟁심을 자극한 모양이다. 삐졌어? 아이고 참말로. 알았어 많이 잡으셔. 삐졌대요. 아이고 내가 먼저 잡았다고 남자가 쫌생이 같아. 결국 따로 떨어져 해루질을 나서는데. 어우 여기 해감 있네 해감. 어이구. 왜? 오호호 야. 호호. 팔뚝만한 게 제법 값을 할 녀석이다. 야. 오 낙지. 크네. 호호. 이럴 때면 영덕 씨는 귀여워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시골에 사는 맛이 이런 거를 통해서 느끼잖아. 그런 생각. 또 돈도 되고 또 잡는 즐거움도 있고. 어느새 두 시간이 훌쩍 지났다. 정심 씨는 여전히 갯벌을 서성이는데 흙탕물이 있어서 하나도 안 보여. 아, 힘들어. 지쳐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모래주머니를 찬 듯 발걸음은 무겁기만 한데. 아휴. 뭐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불도저 같은 성격의 남편이다. 제풀에 지치기 전까지 정심 씨를 찾지 않을 게 뻔하다. 계속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얘들 잡으려면. 밤에 한 3시간 정도 밤에 걸어다녀야 돼요. 이 자갈밭을. 한 3시간 걸려요. 3시간. 새벽부터 계속된 강행군. 지금 필요한 게 휴식이란 걸 남편은 모른다. 많이 잡았어, 여보? 네. 아유, 허리 아파 죽겠나. 이리 그만 가세요. 아유, 전에 힘들지도 않은가 봐. 응? 힘들지도 않은가 봐. 조금이 잡고 올려봐, 이봐. 아이고, 야, 반밖에 쓰는 잡았네. 얘를 한 군데로 모으자. 그래. 그리고 이거 거친 애들을. 그래, 거기다 써봐. 힘들어서 힘들지 않냐는 말에 대답을 못했다. 아, 힘들어. 젊은 시절 생활에 쫓겨 함께 보내지 못한 시간을 이렇게 채우려는 남편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정심 씨는 투정도 못하고 오늘도 혼잣말로 삭힌다.